민주당이 집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유죄 선고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피고인이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한욱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와 정권 규탄을 위해 예고했던 민주당의 세 번째 장외 집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나라 주인이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등으로 바뀐 것 같다며 더 큰 적을 향해 싸우자고 말했고, 이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 4당과 함께 진보시민단체가 주최한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진실은 승리한다. 사법정의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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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앞서 의원회관에서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1심 선고 결과를 규탄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 탄압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을 내리는 사법 흑역사가 탄생했다며 이 대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을 부정하고 거리로 나서는 민주당, 법치 파괴 대가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제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법부를 향한 겁박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그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장외 집회를 두고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형사 피고인, 즉 이 대표가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건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란 겁니다. 김기현 의원 등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